자,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2 했더니 기울기 변하지만 어디는 꼭지나죠? 1,2를 지나죠. 1,2를 꼭 지나요. 여기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1,2를 꼭 지난다. 1,2를 꼭 지난다. 기울기를 여기다 쓰고요. 지나가는 점을 빼기 붙여, x는 빼기 붙이고 y는 플러스 붙여서 씁니다. 여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거 지우고요. 이번에는 자 어디를 꼭 지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 지나는 그래프가 돼요. 보이니? 그래서 기울기는 이 자리에 써주고 지나가는 점은 뒤에 써주면 식이 되게 잘 나와요. 자, 한번더 이번에 퀴즈 낼게요. 기울기는 저렇게 하고요. 마이너스 3, 빼기 1. 자, 이건 항상 어디를 지날까나? 네, 3,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됩니다. 기울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4,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하나 더 만들면은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날까? 마이너스 1, 2를 지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칼군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빼기 1,2를 지나는구나. 그래서 똑딱똑딱 하는 거죠. 아, 빼기 1, 마이너스 2, 참.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죠. 아까 이제 나한테 질문했죠? 그래서 이게 왜 직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아, 원래 그렇게 얘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성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울기 지나는 점. 기울기 지나는 점.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저기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이 1,2야. 이렇게 말을 하면, 뭐야? 3, x-1 플러스 1로 그냥 적어버리면 된다고 말하는 자, 요 얘기가 쌤, 여기 나온 이야기란다. 여기 너한테 설명한 게 국어였거든? 여기 보면 이 얘기예요. 여기 화면 보여요? 이 소리 한 거야.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네,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앞으로도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요전 페이지에서 아니 기울기를 알았고 지나가는 점은 알았는데. 근데 이 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서 아까 배운 거에서부터 이렇게 써낸 거야. m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y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 것이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점 없어요?